어린이 모험, 어른이 모험, 더 이상 비교하지 말고 고민하지 마세요. 20세 전이면 논케이, 20세 이후면 DK가 가장 좋습니다. 분명히요.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아침 일찍, 오늘 불금인데요. 또 많은 분들이 어저께 밤부터 제가 그 저희 팀장님들이랑 같이 영상을 찍었는데 그거 보시고 수십 명에서 또 연락을 주셨어요. 어린이 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어느 회사로 해야 될지 저 보험왕한테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세 전후로 상품 선택은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20세 전에는 어디 회사 상품이 좋고요. 20세 이후에는 또 다른 상품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썰을 풀겠습니다. 일단은 20세 전이면 제가 어저께도 영상에 올렸다시피 논케이, 농협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이유는 농협손해보험은 20세 전에는 일반암, 그 유사암 2,000만원, 내열과 허혈성 진단비가 좀 넉넉하게 들어가시고요. 기본계약, 상해사망, 후유장애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20세 전에는 가성비가 생명손해보험 통틀어서 가장 저렴한 농협손해보험을 추천해드리고요. 근데 반대로 농협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수수비가 좀 보장 내용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관여할 비관여 구분되어 있고 종수수비가 최고 600만원까지만, 그 질병수수비도 액에게 고작 20만원, 물론 상해 수수비는 많이 들어가지는데 질병수수비랑 종수수비 이런 부분이 좀 약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험료 대비 그닥 좋지 않다. 그래서 진단금은 20세 전에는 농협, 그리고 수수비는 KB, 농케이로 가입하신 게 딱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무해지 30년이나 90대 만기로 하시면 보험료가 많이 저렴하고요. 납입 면제 기능도 활용하면서 특히 유사암 진단 시에 납입 면제가 되죠. 갑기, 경제,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소염량, 제자리암. 그래서 20세 전에는 당연하게 농케이를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20세 이후로는 DK입니다.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의 찰떡궁합. 왜 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20세 이후로는 농협손해보험을 추천해드리고 싶지만 상해사망 연기 조건이 있어서 1억 5천 이상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유사암이 아쉽게도 2천에서 1천만원으로 밖에 가입이 안 돼요. 20대 넘어가면요. 그래서 아쉽게도 유사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농협보다는 이제 DB손해보험이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DB손해보험이 10월달 이후에 아이러브 어린이보험이 한 15%에서 20% 정도 보험료가 인하가 됐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뭐 다음 달부터 다시 인상이 된다고는 하는데, 암튼 3대 진단금은 20대 이후로는 DB손해보험을 추천해드리고, KB손해보험 역시 수수비 플랜 저렴하게 가입하시면 30년나 90세 만기하셔도 뭐 혼합설계하셔도 뭐 8만원, 9만원 미만원 가입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물론 진단금을 5천 넣느냐 1억 넣느냐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좀 났겠지만 거의 다 노멀하게 5천만원, 그리고 유사암 3천만원. 일단은 그 유사암 3천만원 플랜은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20대 전은 이제 유사암 농협에서 2천만원, 그리고 KB에서 1천만원 넣으시면 되고요. 20대 이후로는 DB손해보험에서 2천만원, 그리고 이제 KB손해보험에서 1천만원 넣으시면 유사암 3천만원 가져갈 수 있고요. 근데 KB손해보험에서 유사암 1천만원 가져가려면 일반암은 1천만원 넣어야 돼요. 1대1 비율. 일단은 KB의 손해보험 닥터플러스는 2천만원 안되고 1천만원만 되니까 DB든 농협이든 2천만원 가져가시고 KB손해보험에서 1천만원 가져가면 딱 3천만원, 유사암 진단은 3천만원 되시고요. 농협이든 아니면 20세 이후에 DB손해보험이든 일반암 4천만원 가고 유사암 2천만원, 그 다음에 KB가 1천만원, 유사암 1천만원 가져가면 일반암 5천, 유사암 3천, 무료 3천만원까지 가입이 되시니까 딱 좋으실 것 같아요. KB손해보험은 2대 질병이죠. 내열과 허혈성 진단비가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축소가 됐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아쉽게도 20대 전에 이제 내열과 허혈성 진단비 2천 원하시면 농협, 20대 이후로는 DB손해보험을 추천해드립니다. KB 같은 경우는 수수비 보장이 아무래도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수수비가 매우 괜찮아요, 가성비 대비. 그리고 타사 같은 경우는 상해사망 후유장애를 높게 구성을 해야 되는 반면에, 일단은 저희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상해사망 후유장애 100만원만 최소로 구성해도 되고요. 단 상해 중환자실 10만원, 보험료가 1,2천원 밖에 안 해요. 그거 하나만 넣으시면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니까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따 오후에 DK 이제 20세 이후에
제가 DK, DB손해보험, 그 다음에 KB손해보험 조합으로 가입적 회사와 그 다음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수수비 보험, 치아 보험, 어린이 보험, 어른이 보험, 전반적으로 모든 보험은 보험은 언제나 보호망, 보호망은 보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열심히 다하고 가입보다는 사후 관리에 좀 더 신경 쓰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